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광야 이야기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13장 1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의 이 예식을 지켜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다시 한번 규례를 강조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그들은 애굽에 재앙이 내렸을 때에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그들을 대속하셨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에서 구원받은 이 처음 태어난 사람과 가축들이 모두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합니다. 단순하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자신의 소유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속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도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았으나 세상에 속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는 유월절 규례가 다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은 이 규례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아닌 사람들은 유월절 규례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배척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전에 그렇게 말씀을 읽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묵상하는 가운데 이 유월절의 규례를 지키면서 유월절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허락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존중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의 법을 지키든 그렇지 않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당연하고 또 그것을 즐거이 여겨야 할 것입니다. 구원은 받아서 죄를 벗어나고 싶고 하나님의 법은 지키기 싫고 이런 이중적인 삶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고 이기적인 삶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지키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제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기억하고 개인적이고 세상적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법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결단대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